사위 나름대로의 눈치를 좀 보거든요. 아, 그죠? 예, 처가에서 좀 잘해야 되겠다. 근데 하면서도, 아, 내가 저 암만 사위지만 이런 말은 정말 듣기 싫다 하는 말 1위가 있다고 합니다. 어, 그래요? 뭐야? 예. 사위로서 듣기 싫은 말? 사위로서는, 아, 나 이 말은 내가 못 참겠다. 뭐, 1위가, 아유, 남의 집 사위는 아들 같다던데, 우리 집 사위는. 아~ 이런 거죠. 네. 아, 비교도 들어. 아들 같은 사위가 있나? 사위인데 어떻게 저 아들이 될 순 없잖아요. 네, 며느리가 절대 딸이 될 수 없어. 아, 근데 네. 기분 나쁘겠다. 정말. 그런 말 하면 안 되죠. 근데 그건 좀 자존심 상한다. 네. 아유, 남의 집 사위는 아들 같다던데. 본인이 들은 얘기 아니요? 아니, 설문조사 결과에. 설문조사 결과 맞아? 설문조사 결과에. 아, 저 얼마나 살갑게 잘하는데. 아, 그 1년에 두 번. 그럼 우리가 아들처럼 글쎄 쉽진 않잖아요. 정말. 아들처럼 절대 될 수 없어요. 아들 이뻐하는 거는 뭐 택도 없고 테레비를 주로 이제 보시니까 의사 사이보다 30년대 다니는 애가 더 나은 것 같더라. 아이고. 아니 의사 사이 얻어봤자 뭐 독본 것도 없다고. 아이고. 네, 잘 오지도 않고. 성전자가 낫더라. 테레비에서 막 보너스도 많이 준다고. 휴대폰 보내고 막. 그다음에 이제 제가 빚이 좀 있다 그래서 빚 많이 이제 갚았어요. 이제 고지가 다 보이는데. 고지가 다 네. 빚만 많이 이제 갚아나가고 있는데, 이 빚 없는 구청 직원이 또 제일 좋더라. 뭐, 이런 얘기 있는데. 그 다음에는, 우리 장모님은 제일 훌륭한 의사는 테레비 나오는 의사예요. 그래서, 장모님은 야채주스 말고, 여기 좀 단백질을 좀 섭취하셔야 된다. 아, 웃기지 마. 선물 당 사람들. 제 테레비 의사가 이거 야채 주스 먹으라고.